겨우인 메이크업이라고 그 메이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수전증이 또 도지기 시작했다고. 나름 잘 나눴죠 여러분. 에 낚싯줄로 만들었나? 이걸 왜 하냐고요? 나도 몰라. 따라하는 거예요 나도. Mini skirt on, take my body in glitter. Platform sneakers, all the boys wanna picture. Two foreign cars, I make rich look richer. Save your breath, baby, I'm not going home with ya. Mini skirt on, take my body in glitter. Platform sneakers, all the boys wanna picture. Two foreign cars, I make rich look richer. Save your breath, baby, I'm not going home. 안녕하세요, 뮤드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썸네일 보고 오셨겠지만 재미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요즘 하도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은 메이크업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해지고 눈에 뵈는 게 없고 생눈이라서 눈에 뵈는 게 없긴 해요.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생각해낸 게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영상 보셨나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들 왕창 사가지고 뒤통수 세게 맞고 돈 낭비했던 처참한 기억이 있어요. 그 영상 보셨던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댓글로 겨우인 메이크업이라고 그 메이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그거를 제대로 딱 하기에는 재미없잖아요. 뭔가 좀 심선하게 해보자.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 반쪽은 우리 미우들이 궁금해했던 겨우인 메이크업의 특징을 살려서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반쪽은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나 그러면 말이 너무 길었으니까 드디어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눈에 뵈는 게 아예 없던 사람에서 이제 눈에 좀 뭐가 배이는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렌즈를 꼈다는 소리죠. 자, 오른쪽에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하퍼크리스틴 베이지 색깔 렌즈를 껴줬고 왼쪽에는 그레이빛이 완전 강렬하게 도는 N365의 버터컵 렌즈를 껴줬어요. 우리 오른쪽에는 청담샵 느낌으로 가보고 왼쪽에는 이제 더우인 메이크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부터 발라줄 건데요. 한국은 조금 톤업이 투명하게 되는 그런 베이스 느낌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스쁘아의 복숭아빛 톤업 프라이머 를 가지고 왔어요. 촉촉한 제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왼쪽 더우인 쪽에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워터리 블러 프라이머. 처음엔 이렇게 촉촉하게 발렸다가 나중 되면은 살짝 픽싱이 되면서 피부 요철이랑 모공을 잡아주는 수부지에게 좋은 그런 프라이머거든요. 그쪽 나라 보니까 그쪽 나라 본인의 제일 흉한 모습으로 연출을 엄청 극단적으로 했다가 이제 갑자기 화장을 하면 샤랄라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메이크업 영상을 찍는 특성 때문인지 깐대기 프라이머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암튼 여기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왼쪽에는 모공이랑 요철을 샥 가려줄게요. 제가 너무 이런 거 바르면 좀 너무 건조해져서 최대한 촉촉한 제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요쪽에는 톤업 베이스 발라주도록 할게요. 톤업 프라이머를 스파츌라에 묻혀서 깔아주면 확실히 톤업이 되죠. 투명하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메이크업 할 때 완전 투명하게 해줘야 돼요. 살짝 수분감 도는 톤업 베이스 했고 이쪽엔 완전 좀 블러 처리하는 거. 이제 팟 컨실러를 좀 사용해볼게요. 다크서클은 가려줘보도록 합시다. 두쪽 모두 가려줄게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진한 메이크업이 들어갈 건데 다크서클 있으면 최악이거든요. 흉터 부분에도 이 다크서클 컬러로 가려주시면 좋아요. 제가 파운데이션과 쿠션을 둘 다 준비했거든요. 물론 파운데이션은 이쪽에 쓸 거고요. 쿠션은 이쪽에 쓸 거예요. 왜 파운데이션 쿠션 따로 준비했냐면 우리나라는 결광이며 촉촉한 광이 반지르르하게 도는 쫙 달라붙지 않고 얇게 올라가는 이런 쿠션이 또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건 에스쁘아의 비내추럴 쿠션이고요. 여기 왼쪽에는 그들이 또 하는 거 보면은 막 이렇게 파운데이션 많이 써요. 파운데이션 이렇게 쫙쫙 짜가지고 이따만한 왕궁둥이 퍼프를 탁탁 써서 냅다 깔아 이렇게 발라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당황스러워요. 내 5년 전 메이크업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 베이스 메이크업만 보면. 그 아무튼 파운데이션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쪽 가볼까요? 그러니까 틱톡을 따라해보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고요. 브러쉬나 막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반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네요 오늘. 또 그 언니들 건조하면 이렇게 왕궁둥이 같은 퍼프에다가 이런 미스트 촥 뿌려주는 연출한다고요. 이러면서 나는 그 영상 보면서 이렇게 왕궁둥이 퍼프들 가지고 어떻게 이런 코 사이를 잘 커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에 그 알리익스프레스 영상에서 버섯 쿠션 썼잖아요. 그 버섯 대가리 열받게 진짜 아직도 열받아. 그 왕궁둥이 퍼프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아무튼 이렇게 반 정도 커버했고요. 대한민국 가봅시다. 한국은 확실히 쿠션이 너무 잘 나와서 요즘은 다 쿠션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운데이션 물론 잘 나왔지만 사실 쓰기가 번거롭잖아요. 요즘 게다가 스파츌라 유행하기도 하니까 누가 아침
아침에 막 머리 감고 일어나서 당장 나가야 되고 막 미팅을 가야 되는데 또 고생하게 스파츌라 꺼내서 또 언제 이러고 있냐고요. 자, 이렇게 파운데이션까지 마쳤는데요. 보이세요? 좀 차이가? 이게 오른쪽이 확실히 얇게 발렸어요. 결광이 반짝반짝 나죠. 그리고 여기는 조금 커버력이 여기랑 비교했을 때 두꺼워 보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살짝 이렇게 붉은기도 비추는데 여기는 탁 가려졌잖아요. 자, 이제 다시 팝컨실러로 좀 결점을 가려보도록 할 건데 얇아벗겨진 제 여드름 커버를 좀 꼼꼼하게 하고 한국은 좀 이런 눈에 굴곡진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커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더 깨끗한 커버를 할 수 있는 컨실러로 인상 세 보이는 부분도 잡을게요. 손에 힘을 풀고 색색색색. 자, 이제 이걸로 좀 반을 갈라줄게요, 여러분.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셀프로 얼굴에다가 선을 좀 그어보도록 할게요. 수전증이 또 도지기 시작했다고. 나름 잘 나눴죠, 여러분. 자, 이제 윤곽 잡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틱 쉐딩이랑 화이트 컨실러 그리고 뭐 이런 리퀴드 컨실러 준비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스틱 쉐딩부터 사용해서 코 윤곽을 한번 요쪽 요쪽 다 잡아보도록 할게요. 약간 한국에서는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와서 요즘 이렇게 중안부 잘라내는 게 또 유행이니까 요 정도 해주고 자연스럽게 콧볼까지 터치. 그리고 여기 콧대는 가루 쉐딩으로 이어줄 거예요. 더윈 메이크업은 아이에서 들어와가지고 아이홀 만들어주고 중간을 가루로 탁 끊어줘.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V자로 쑥 이목구비를 살려주셔야 돼요. 좀 이쪽 메이크업은 내가 이목구비면 나와! 다 나오라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먼저 앞서서 이렇게 화면 속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쪽은 내 이목구비 너무 부드럽지? 근데 또 오똑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블렌딩을 해주세요. 스틱 쉐딩 굳어버리면 너무너무 난처해지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이제 화이트 색깔 컨실러를 쓸 건데 이건 이제 하이라이팅 해주는데 사용을 할 거거든요. 더윈 메이크업 쪽에 사용을 할 거예요. 아니야, 그녀들은 이렇게 붓에 덜지 않을 거야. 팁을 올려버리지. 이렇게 들어오고요. 살짝 납작한 점을 코끝에 찍어주고 코뿌리 강조! 그 여기까지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나라는 화이트 컨실러 말고 톤보다 밝은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해서 우리 쿠션 얇게 깔았잖아요. 넓게 하이라이팅을 주세요. 여기 부분이랑 끝에 이런 느낌으로 바로 블렌딩 해볼까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되니? 초등학교 때 남자 짝꿍이 이렇게 선 넘으려 그러면 되게 긴장하잖아요. 너 선 넘으면 죽어. 이 선 넘으면 발 자를 거야. 이랬어요, 저는. 암튼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이렇게 보면 완전 다르죠? 이목구비 빡 살아나 있어요. 여기도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블렌딩하면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뉴트럴 컬러 쉐딩으로 여기 한국 쪽에 콧대를 살짝 살려줄게요. 그리고 눈썹에도 그리고 이쪽에는 저번에 알리에서 뒤통수 맞은 제품이 아직도 저희 집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거 약간 저주받은 화장품 아니에요? 아무리 버렸다고 생각해도 그대로 집에 있는 그런 미스테리. 알리익스프레스 메이크업하면서 샀던 제품인데 틱톡에 자주 나오는 쉐딩 팔레트 짭퉁이래요. 그거의 짭퉁이래요. 대단한 짭퉁의 천국이고 뭐 대강 비슷하니까 이걸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아이홀 잡고 쉐딩 시트 그려줬던 길 따라서 살짝 한 번 더 눈 앞머리 앞쪽 있죠? 여기 콧대에서 살짝 내려와야 돼. 자, 이제 중국 쪽은 파우더를 팡팡 분이 화산재 마냥 날릴 만큼 이렇게 팡팡 두드려서 바싹 얼굴을 구워요. 완전 매트해버리게. 여기는 완전 매트판가 봐요. 그리고 요쪽은 브러쉬로 둥글게 불려서 기름 잡듯이 내추럴하게 잡아버릴게요. 여기 또 너무 조심스러워, 이런 게. 자, 여긴 살짝 결광이 살아있고 여기는 완전 유분기를 다 걷어냈어요. 뽀얗게. 자, 이제 색조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우리나라 메이크업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은 뮤트 코랄 그리고 뉴트럴 컬러 계열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 준비했습니다. 한국 쪽에선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뮤트 코랄 블러링 요런 아이 팔레트예요.
한 놈 하나 튀지 않고 아주 잘 다 어우러지는 소프트한 계열의 코랄 팔레트고요. 자 이제 이쪽 더윈 메이크업 색조에서는 색을 다양하게 쓸 건데 거기서도 로즈 계열을 쓸 거거든요. 팔레트는 요거 가져왔어요. 3C 멀티아이 컬러 팔레트 로지 뮬리. 개성있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다들 즐겨 하셔가지고 일단 먼저 한국 쪽에서 이 컬러 사용할게요. 우리나라는 요 눈 뒤쪽에서 앞으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는 편이죠. 이제 요 컬러 요 컬러로 언더 뒤쪽에서부터 은은하게 음영을 퍼뜨리면서 앞쪽까지. 자 그리고 쉐딩을 사용해서 눈 애교살 도톰하게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이쪽 메이크업에서는 이거 주기돌 짝퉁 쉐딩 컬러를 사용해서 먼저 요 뒤쪽 음영을 착착착 살려놓더라고. 먼저 눈 뒤에 음영을 탁 살려서 고양이 눈매 만들어주시고 요 앞쪽까지 다시 한번 터치. 팔레트에서 요 컬러 사용해볼게요. 살짝 반짝이 펄이 있는 베이스 컬러거든요. 여기다 요거 살짝 첨가. 색깔을 조금 강렬하게 쓰면서 전체적으로 좀 색감이 보이도록 베이스를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아주 넓게. 우리나라는 은은한 컬러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베이스 섀도우 깔 때 그냥 막 냅다 버건디색 올리고 막 골드색 올리고 이러더라고요. 언더에 그대로 컬러감 넣어줄게요. 이 섀도우에 있는 이 컬러 연한 컬러들이랑 섞어서 애교살 라인에 그어주세요. 좀 진하게 연출이 되겠죠? 둘 다 이렇게 언더라인에 애교살 그림자 넣는 거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 과하게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 메이크업 해볼 건데요. 여기 이 컬러 사용해서 은은하게 쌍꺼풀 라인 터치해주고 요즘에는 좀 이렇게 삼각존 위주로 넓게 음영 넣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다들. 눈 뒤트임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면서 깨끗한 음영을 넣어주는 거죠. 여기 있는 펄을 사용해서 눈 위에 촤르륵 올려요. 전체적으로. 음영 컬러들 사용해서 눈 뒤쪽에 좀 넓게 음영을 넣습니다. 음영을 넣고 쌍꺼풀 라인을 연장하듯이 이렇게 아이홀 라인에 그어줘요. 우리나라처럼 음영을 이렇게 이쪽으로 퍼뜨리면서 삼각존을 넓히는 게 아니라 간사하게 이렇게 눈 뒤쪽만 쓰르륵 고양이 라인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쪽 메이크업 감성이 진짜 우리나라 한 6년 전 메이크업 감성이라 가지고 지금 이러고 다니면 친구들이 막 야! 야 너 좀 요즘 뷰티 유튜버 좀 봐. 그렇게 게임 유튜버만 보지 말고 좀 이렇게 놀릴지도 몰라. 요쪽 분들 또 쌍꺼풀 깊은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을 음영으로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요쪽에 한 번 더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요 하얀 색깔 컬러 있죠? 요거 사용해주세요. 이 위쪽 아이홀 라인 그려줬잖아요. 그 딱 밑에 하이라이팅을 살짝 해주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고요? 나도 몰라. 따라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우리나라 쪽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는 이런 아이라이너 브러쉬로 코랄 느낌의 섀도우 좀 사용해서 눈 언더 속눈썹을 씩 그어줍니다. 이쪽에는 진한 컬러 사용해주세요. 진한 컬러. 아이라인을 일단 가이드를 좀 따놓을게요. 완전히 올려서 진하게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이쪽에는 살짝 아주 점막 가까이 칠하다가 눈 라인 그대로 살짝만 빼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아이라인도 굉장히 달라요. 내가 살짝 가이드라인을 따놨잖아요. 우리나라 쪽 라이너로는 뮤트 브라운 컬러랑 그리고 애쉬 브라운 컬러를 준비했어요. 요즘 마스카라도 아이라이너도 검은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니고 이런 물먹물먹 라이너가 유행이잖아요. 아이라인을 음영 느낌으로 표현하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더윈 메이크업은 아이라인은 무조건 존재감을 펼치더라고. 내가 바로 아이라인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완전히 다르게 그려줄 건데 요쪽 먼저 해줄게요. 점막부터 좀 따가지고 흰 라인 볼드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잡고 눈 앞머리도요 살짝 뾰족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한국 쪽에는 투명한 애쉬 브라운 컬러로 점막 라인에 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뮤트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꼬리를 되게 얇게 빼줘야 돼요. 얇게 끝에서 눈 모양 따라서 그냥 이렇게 얇게 빼줄게요. 자 이제 언더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우리나라 쪽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프로타주 펜슬을 사용할 거고요. 이건 샤이닝 누드 컬러예요. 이거는 노베브 나띵 제 최애템 중 하나죠. 이쪽 언더에는 이 애교살 라인에 길게 칠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애교살에 또 이렇게 쉬머펄 넣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언더는 컬러감 있는 이런 컬러들 사용해서 진한 컬러들이랑 같이 섞어요. 눈 속눈썹 라인 그대로 따라서 라인을 이렇게 그어줘야 돼요. 쫙 그어서 이어줘요, 눈 앞머리도. 꼬리 쪽이랑 또 이 라인을 살짝 이어줘야 된단 말이죠. 자, 이거는 진짜 휴대폰 셀카 찍으면 진짜 잘 나올 메이크업인데. 자, 우리나라 쪽에는 이 브러쉬의 남은 양을 조금 많이 더 덜어내서 눈곰서부터 살짝 일자로 라인을 슥슥 빼줄게요. 이쪽은 양 조절이 관건이에요. 여기는 양 조절 안 해도 돼. 마구마구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면 돼요. 자, 이제 그리고 또 글리터가 유행이잖아요. 글리터를 어떻게 빼뜨리겠습니까? 되게 유명한 붕어빵 집에 갔는데 슈크림 붕어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거 두 개 준비했어요. 이건 어바웃톤의 오마이 글리터 팝이라는 글리터 팔레트고 요거는 페리페라 글리터 팔레트예요. 먼저 이 오마이 글리터 팝에 요 완전 강렬한 컬러들 사용해서 눈 앞쪽 위주로 다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눈 앞머리에도 글리터를 올려줘야 돼요. 이거 완전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페리페라 팔레트 사용할 건데요. 여기서 이 자젤자젤한 코랄 컬러로 눈 가운데 동공 부분이랑 가운데 부분만 살짝. 마지막으로 이런 리퀴드 글리터 있죠. 이거 3CE 건데 더블 노트. 랜덤으로 그냥 막 찍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쪽을 이렇게 대충 섀도우 음영 다 완성했으니까 우리 속눈썹 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두 메이크업 다 속눈썹 연출 다 다른 거 아시죠? 기가 막히게 또 그렇게 차이가 나요. 더윈 메이크업에는 이 속눈썹 디테일 보세요. 완전 더윈.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 청담에서 많이 쓰는 아이미 속눈썹. 요걸 먼저 사용을 좀 해볼게요. 이 속눈썹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또 구매했거든요. 찐찐찐 중국 속눈썹 붙여볼게요. 에. 잘 안 붙네? 얘 자기 주장이 너무 세다. 왜 이렇게 대가 말을 안 들어. 이 낚싯줄로 만들었나? 아니 너무 대가 억세서 이거 눈에 지금 아령 하나 올라간 느낌이고요. 이물감이 있네요. 이거 속눈썹 제가 그때 알리 영상에서 추천을 했었는데 안 두세요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 붙였고 이쪽 가닥 속눈썹 붙여주도록 할게요. 먼저 다 뷰러 해놨고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왔는데요. 이 속눈썹을 붙인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확실히 마스카라도 아까 제가 아이라인 그릴 때 말씀드렸듯이 물 먹은 듯한 그 정도의 마스카라가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애쉬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를 가지고 왔거든요. 한국 메이크업 쪽에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피카소 집게로 가닥가닥을 좀 뭉쳐줄게요. 아, 여기는 마스카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미 마스카라가 돼서 나와 있어요, 이거 봐. 너무 또렷해. 여기서 더 또렷할 수가 없어. 자, 이제 이쪽에 언더 마스카라는 일단 제 언더 속눈썹을 좀 컬링을 하고 여기는 이제 페이스 크래쉬를 그려줄 거예요. 그놈의 언더 속눈썹 그렇게 붓펜으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걸 따라해봐야겠다. 그 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번에 페이스 크래쉬 그려줄 때 사용한 알리템 하나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붓펜으로 살짝 밑트임 강조해주고 좀 괜찮나요? 아니 이렇게 페이크래쉬 다 그렸는데 좀 그럴싸하죠? 눈썹은 그 더윈 요쪽은 진짜 좀 특이하게 그리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완전 달라. 우리는 좀 연하면서 소프트하게 연출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쪽은 그냥 완전 결 살리면서 거친 눈썹을 좀 연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즐기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항상 눈썹 그릴 때 사용하는 마스카라 있죠? 이거 원정유 마스카라. 어떤 미유가 댓글 달아줬는데 이거 단종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원정유 브랜드 자체에서 일본 판매용으로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 이번에 일본 드럭스토어 갔을 때 이게 있더라고요. 직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그리고 한국 브랜드. 결 연출하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 듬성듬성 비어있는 부분은 펜슬로 좀 채워가면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쪽 우리나라 요즘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뉴트럴한 브라운 컬러의 아이브로우로 부드럽게 눈썹 모양을 잡아서 절대 눈썹이 진해져선 안 돼요. 조심스럽게 채워가면서 눈썹에 그리고 쉐딩 컬러를 묻혀가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게요. 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눈썹 살짝 거칠어 보이는 느낌이랑 좀 소프트해 보이는 느낌? 아무튼 이렇게 눈썹을 좀 다르게 연출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블러셔 시간이에요. 블러셔는 너무너무 재밌어. 여기 더윈 메이크업은 블러셔를 팍 티나게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블러셔하고 오면은 혹시 너 성이 혹시 고시야? 왜? 이러면
고구마, 불타는 고구마 아니냐고 라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뻘겋게 하고 다녀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좀 색이 좀 뚜렷한 무화과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가로로 퍼지면서 과하게 블러셔가 들어가고 콧잔등 부분까지 칠하더라고. 그래서 요 위에다 주근깨나 점을 연출하곤 하는데 사실 그거 다 우리 한국 뷰티 유튜버가 3-4년 전에 다 했던 거라고요. 저도 했었던 거고요. 금방 따라오렴 더윈. 완전히 티나버리게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투명하게 발색되는 로지 컬러 사용할게요. 볼 앞광대까지 살짝 들어왔다가 뒤로 삼각형 모양으로 슬쩍 빠지면서 이렇게 둥글게 펴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놓친 게 있는데, 더윈 메이크업에서 꼭 코끝을 터치해줘야 돼요. 코끝에 그렇게 블러셔를 넣더라고. 턱끝도 살짝. 여기다가 점 같은 거 하나 찍을까? 결국 약간 분위기 나게 점도 찍어왔고요. 오른쪽 얼굴에 하이라이터는 디올 하이라이터 사용해줄게요. 컬러 사용해서 좀 섞어가지고 코에다가 둥글게 광을 넣어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짝 콧대에도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살짝 이렇게 포인트를 줍니다. 자, 이제 대망의 립이에요, 여러분. 이야! 대망의 립입니다. 자, 립에 이제 메이크업을 제대로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립부터 해보자. 우리나라 립은 확실하죠. 오버립 좋아하고 베이스 깔고 그 위에 약간 물 먹힌 듯 깔잖아요. 그대로 해볼게요. 그리고 쉐딩 스틱이나 이런 애교살 그림자 쉐딩 아이라이너 이런 걸로 입술 아래에다가 음영을 넣어주면 성형 메이크업에 가까워지죠. 중안부 짧게 하고 싶으면 인중 위에 살짝 반토막 내서 이렇게 해주고, 우리나라에 이런 오버립 스틱이 너무 요즘 잘 나와가지고 진짜 번거롭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 살짝 옅은 베이스 립도 이렇게 옅게 깐 다음에 요즘 잘 나가는 베리베라 말랑콩떡 색상, 아까 발라준 아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뮤트 코랄 컬러고요. 굉장히 입술에 샥 얇게 스며드는 글로시 틴트예요. 이런 애들은 입술에 샥 스며드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바른 것처럼 베이스 립을 바르실 때 너무 두껍게 바르거나 입술색 죽일 때 파운데이션을 너무 많이 발라주면 약간 반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 너무 이쁘다. 자, 이제 이쪽 립 발라줄 건데, 이쪽 립은 제가 진짜 찐 중국 브랜드 거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인투유 제품인데요. 요거는 제가 일본에 잠깐 갔었을 때 코스메틱 매장에서 인투유가 보여가지고 뭐야 중국 게 왜 여기 있어 해가지고 바로 가져왔어요. 여기는 오버립 메이크업을요, 오버립 펜슬로 연출하는 게 아니라 요 립스틱의 엣지 부분 이용해서 입술 3부분 이렇게 올려주고 가운데 칠해서 립스틱으로 이렇게 두껍게 잡아요. 그 다음에 블렌딩을 하면서 립 확장을 해주는 거죠. 저희랑 똑같이 오버립이 대세긴 한가 봐요. 더윈에서 자주 보이는 이런 컬러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를 굉장히 오버해서 칠해주더라고요, 여기. 그리고 더윈에서도 글로시 틴트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투명한 틴트보다 조금 톤다운된 플럼 로즈? 모브 로즈 컬러의 립을 한번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쪽에 매트 립을 깔 거 그랬다. 차이가 잘 안 보여가지고 약간 아쉽긴 한데, 마지막으로 턱 쉐이딩을 하고 머리 양쪽 각각 다른 매친 도레미친 뷰티 유튜버처럼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턱 쉐딩은요, 뭐 만국 공통, 아무래도 이중턱은 소멸되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이거는 빨리 쉐딩을 해버려야 돼. 아우, 나 바본가 봐, 여러분. 제가 이쪽 하이라이터 하는 걸 까먹었죠, 그죠? 엄청 티나는 하이라이터들 섞어서 사용할게요. 이거는 메포 거고, 이건 글리트인데 여기랑 하이라이터 바르는 게 달라요. 일자로 콩 점 찍듯이 찍어주고 여기도 콩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막 여기다 아예 펄을 올려버리더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끝이에요. 저 진짜로 옷 갈아입고 올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국 쪽은 이런 느낌 가시머리에 핀도 이렇게 꽂아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 틱톡에서 여러분들이 본 것만 같은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여기다 리본핀도 꽂고 약간 만두머리에서 여기 머리도 따줬어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확실히 다르죠? 여기는 더윈 메이크업, 그리고 여기는 한국 메이크업. 오늘 촬영이 굉장히 빡셌어요. 3시간 촬영인데, 와! 오! 아무튼 우리 미우들 취향을 댓글로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요거랑 요거 중에 우리 미우들 취향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실 요쪽이거든요. 빡 세잖아요. 그러면 오늘 미우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긴 영상 제이미보이와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